아닌가? 호주로 휴가를 갔어요. 호주. 근데 그 전에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멜번에만. 2013년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7년 전이죠. 지금도. 거기 카페들이 엄청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막 12kg씩 파는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잘 와닿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프리츠 커피가 주말에 한 12kg에서 14kg까지 팔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주말에 10시에 열어서 밤 11시까지 13시간 동안. 걔네는 어떠냐면 아침에 7시에 열어서 오후 3시에 살아요. 전쟁터지. 그쯤 되면 카페가 완전히 뭐 전쟁터일 거야. 그러니까 나도 궁금한 거야. 도대체 왜 얘네를 왜 잘 되지? 뭐 문화적으로 더 발달했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지만,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건 혹시 인구수와 관련이 있지 않겠나. 멜번의 인구가 한 500만 되더라고요. 뭐였고요. 뭐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니도 봤더니 시드니도 비슷해. 한 4,500만? 서울 1,000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산지 갈 때마다 들르는 데가 이제 LA잖아요. LA가 4,500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서울이 두 배의 인구야. 그럼 인구수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럼 그다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로 나온 생각이, 아 혹시 다문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 뇌피셜이지.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멜번이 보면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민자 많은 도시를 한번 생각해보자. LA가 그렇죠. 한국인들 많이 가있죠. 내가 가본 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런던도 그렇죠. 그리고 멜번도 그렇고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문화들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여기서 커피가 좀 딱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구나. 내가 조금 더 진보적인 방식으로 커피를 내놔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여기에 있는 스페셜티 카페들,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들은 성공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멜번이 튀긴 튀었어요. LA를 딱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LA는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은 거야. 아 생각해보니까 LA하고 멜번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LA는 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대부분 다 차로 돌아다녀. 대부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인가로 이동하는 게 엄청 불편하게 돼 있다고요, 도시 구조가. 그러니까 차 밀리고 막 이러거든 거기. 근데 멜번은 대부분 걸어다녀. 차를 가지고 이동할 일이 별로 없어. 왜냐면 트램이 일단 꼭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게 되니까 돈을 쓰게 되는 거죠. 내가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거기서 이제 아 이게 어쩌면 다 뇌피셜이에요. 두 개가 섞였겠다.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합쳐진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 이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는 거야. 여기서 커피 산업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멜번에 훨씬 많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걸 막 세미나 준비를 막 하고 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만약에 카페를 오픈하면 부동산을 어딜 봐야 되나. 그죠? 부동산 어디 봐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지. 그러면 대로변이 가장 비싸겠죠? 보통 대로변이 가장 비쌀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면 대로변에 있는 카페는 정말 매력적일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뭐 대로변에 따라 다르겠지만.